두부 만들면 무슨 색이 나와요? 까무름하고 뽀얀 두부가 나와요. 이거. 아. 그래서 약간 채색 비슷하게 이렇게 되죠. 아, 까무름. 그러니까 결론은요. 예. 제 피부가 찌죠. 까무잡잡한 두부가 나오나 봐요. 아, 그런 거. 얼굴하고 비슷해요. 저도 까무름하거든요. 아, 이게 까무름이었었군요. 까만 게 아니었어요. 콩의 비린내가 제거되도록 적당히 끓여낸 후 콩물을 짜내야 합니다. 삼베 주머니에 넣고 짜서 콩물만 쭉 빼냅니다. 이 손두부는 맛있는 만큼 손이 참 많이 가요. 간수를 부어 몽글몽글 올라온 두부를 틀에 넣고 기다리기만 하면 보들보들한 손두부가 완성됩니다. 자, 선비의 먹물 때문에 두부는 잿빛입니다. 콩맛 그대로 느끼고 싶다는 분들이라면 요건 어떨까요? 쌀가루에 다른 재료 필요 없습니다. 선비잡이 콩만 넣고 푹 쪄내면 맛있는 콩떡이 됩니다. 또 두부 만들 때 남은 비지로도 요리가 가능한데요.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고소한 비지전. 네, 그리고 콩밥까지 푸짐하게 차려진 밥상. 콩맛이 거기서 거기라고요? KBS